세워서 마련된 오늘 작품 시와주가 시 낭송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부천 문인협회의 정무위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선 오늘 예우가를 해야 되는데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략을 하긴 하고요. 일단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작고하신 우리 문인 선배님들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빈 소개 및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깔깔 여성봉사회 조화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많으나 시간 관계상 보시는 대로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바로 인사말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 이 행사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작년에 한번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일회성으로 붙이지 않고 정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부천문화재단에서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공모전에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도 계속 해오던 시도비 행사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체 행사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가을 행사가 이 행사로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부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 부천이라는 도시는 예전부터 문화특별시를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작년도 11월 달에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로 동아시아 최초로 부천이 선정이 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문화창의도시가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째서 관해서 꼭 어떤 행사를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늘 같은 행사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또다시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보다 더 진화된 모습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작품을 내주신 우리 부천문역 회원 여러분과 작가의 회원들 그리고 고맙게도 원희영 의원, 그 다음에 권정선 도의원, 시의원 세 분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사실 5시에는 신앙성과 부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수주변의 농계라는 시를 시극으로 만들었어요. 그 농계 시극까지 보시고 또 전력박까지 잡수시고 마지막으로 술도 한잔 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 한국문인협회 최고 우리 저 수장이신 이광복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네, 육군 대장, 일본사령관지는 김근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한 친구가 저는 논산 대건중학교 동기동창 3년간 나란히 짝꿍을 이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우는 동주 사제국으로 진학을 했고 그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서 육군 대장, 일군 사령관을 여기 와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군 출판기념회 때 와서 김상희 위원이 축사를 했는데 왜 그런 인연이 있냐면 공주 사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 살림을 위해서 엄청 바쁘실 텐데 김동희 이장님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 김한석 위원님 오셨고 참 권경 위원님 오셨고 참 반갑습니다. 아 그런가면 이은재 당협위원장님 예,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문학이 빛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자께서 저를 맨 먼저 불러내서 이란 게 이제 먼저 나와서 송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신데 먼저 하셔야 순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란 겁니다. 네, 먼저 오늘 이처럼 성대한 문학단체 한마당을 마련해 주신 우리 협회 부천지부 박희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고 아주 참 좋은 행사입니다. 값진 행사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화전 그리고 이어서 신낭송과 시극 논개가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네, 재작년에 제가 한국문협회 부의사장 겸 상임이사 자격으로 당시 김만수 시장과 함께 부천시를 유네스코 지정 문화창의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문협회와 부천시가 MOU를 체결하고 부천시에서는 우리 문협에서는 부천시를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박희규 회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 부천은 동아시아 최초로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받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은 더욱 발전하는 문학도시로 깃발을 휘날리리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부천하면 수주 변형도시, 그 다음에 오길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영화감독 심우석 감독, 그 다음에 황명 우리 문협회 제19대 20대 이사장을 지내신 황명 선생님 이런 어른들이 부천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석인 시인도 부천에 거주하시다가 타계하셨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부천입니다. 아주 참 문학과 부천, 부천과 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겠습니다. 네, 재작년 그 부천시가 유네스코 지정 문학 창의 도시로 지정됐고 그 직후입니다. 우리 문협회는 부천시에 와서 전국 문학인 대회를 한번 성대하게 연발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까지 부천의 군인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 축사의 말씀 여기서 줄이고 부천지부 사단법의 한국문협회 부천지부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예총 회장님과 부회장님 모셨는데 우리 예총도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지원합니다. 또 김상희 의원님 또 회장님 또 당협위원장 의원님 시의원님 우리 문협을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늘 우리 그 의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이 가파르고 삭막한 시대 문학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우리 시민보다도 내용을 부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문화와 예술이 있으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려고 하시는 우리 김동희 의장님 잠깐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천 문화창의도시와 어울리는 진짜 어울리는 우리 문인 작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또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를 슬로건으로 87만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시의 김동희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 부천이 이렇게 문화창의도시로 이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놀랬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동아리로 몇 분이 시작해서 지금의 이렇게 문인협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를 보시는 정기재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천시에서 과장님을 지내시고 단연간 이렇게 공직생활 계시면서 또 작가활동을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시낭송도 하고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천의 문학창의도시에 얼마나 큰 가치로 이렇게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작가분들이 눈과 눈으로 마음으로 느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글귀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저도 시간을 내서 담았다면 읽으면서 좀 감동을 이 가을에 감동스러운 가을을 맞이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록 여러분들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셔서 문학창의도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문인들께서 우리 부천에는 많이 거주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또 이렇게 시를 또 이렇게 또 쓰셔서 같이 여기 게시가 됐는데요. 우리 문인들이 활동하시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이렇게 지원을 바뀌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무쪼록 멋지고 가을날에 아주 문학과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셨다. 소상택 김동희 김사희 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사때 국회의원 김상입니다. 네, 정동기 저를 소사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지금 밖에는 아주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정말 한 폭의 그림 그리고 또 시상이 떠오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우리 부천시 문인협회가 부천의 작가들, 부천을 노래하고 부천을 얘기하다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준비를 해주신 우리 박희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문인들도 오시고 또 미술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문학,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부천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학창의도시가 되었는지 우리 이광복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 시민으로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문학 창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 부천시가 우리 특히 시민들이 문학을
그 생산하고 소비하는, 향유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님이 오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해외에 계시죠? 네, 아직 귀국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부천시가 문학창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말 많이 좀 떨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문학창의 도시로서 자부심과, 그리고 문학창의 도시로서 문학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 행사와 또 참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참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 문명의 큰 전환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학의 위치, 그리고 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우리 그 문학이 우리 이런 시대에 저는 또다시 중요한 또 우리 그 인간의 기본적인 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문학과는 멀어지는 그런 세태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천이 문학 창의 도시로서 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희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도 우리 부천의 문학인들이 그런 역할,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문학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특히 우리 부천에서는 다른 모든 어떤 지자체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문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다시 한번 오늘 전 행사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계절에 또 깊은 그런 시심에 잠기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뭐 대도시지만은 조금 더 도시 맛이 안 나게 아주 그 농촌 냄새가 벌씩하게 조곤조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소사댁 김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네. 옆에 또 우리 손은 의원님이 막 도착하셨네요. 일단 오늘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네 분께서는요, 축사 끝나면은 또 추가로 네 분 소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바쁘십니다.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손은 의원님께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은 저 이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은 우리 부천 시민들과 프로 음악가들, 성악가들하고 같이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 프로 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별로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뮤지컬 하는 걸 보니까 약대교회에서 했는데 첫 회 공연이에요. 근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도 열정적으로 이 무대에 선 사람들이 이 그 공연을 하고 있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오면 이게 예의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연을 다 끝내고 오느라고 원래 4시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64분의 부천 시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내신 것 같은데 시가 있는 가을입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도 시인이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집에서 우리 집에서 아산에 문인들이 모여서 시작도 하고 하는 이런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술을 사가지고 동네 가서 대접해드리고 뭐 뒤에 그 설거지죠 이런 걸 하고 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안 됐는데 정치 현장 있고 감옥 가고 이런 것이고 감옥에서 시를 꽤 읽었습니다만은 생활하다 보니까 시와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가끔 생각하면은 야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시도 읽고 예 음악 작품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삶이 이렇게 깜빡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요 6시에 상동에서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비행 보면서 좋은 시가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좀 외워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를 즐기는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전시를 합니까? 화요일까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영혼을 시화들을 좀 보고 시와 생활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박유주 회장님이야 이렇게 이 시화지를 만들어주신 부천 문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좀 많이 말씀드려서 이곳에 오셔서 쭉 돌아보면서 시가 시인들의 전유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지 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를 보면서 이 시흥을 느껴야 되는데 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천시가 문화예술도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고 그리고 저와 카타르시스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 많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다음에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자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시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좀 이 시정을 열심히 있게끔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는 못했는데 시인은 예술적 이 능력은 하늘이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타고난 분들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고난 분들입니다. 하늘에 주신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쭉 돌아가면서 저는 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초철사례적인 말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부천 지역 출신이시죠? 고향이시고 또 이제 지금 고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시에 또 그때 이제 활동을 하시고 지역 발전하시려고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이영재 원비 방해위원장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미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시작하는 내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 부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천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천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그동안 저는 뭐 했나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 보면 가장 부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바깥의 날씨도 오색 찬란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날씨만 단풍만 봐도 시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시를 전시를 많이 해주셔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또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저도 이런 문화예술에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역할은 못했지만 저희 오빠가 여기 문화원장을 이 형제라고 아시는 분을 아십니다. 저희 친오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을 오빠가 쬐끔은 하지 않았나. 예,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천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더욱 잘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축사를 사실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축사를 그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지부장님이 다시 저 내비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합니다. 소개 잘 받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서른 의원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원님 오셨네요. 부천시의회 김성룡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천 판사티 영화제 부위원장이신 조양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 부천대 교수님 김문덕 교수님.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거창한 기가 막힌 기사를 써주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해 주시는 부천타임즈 양주성 대표입니다. 부천시티저널 신성복 대표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천에 저희 문인협회 행사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단체가 사실은 또 작가회입니다. 작가회에서 우영수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황정순 부천 수필가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러니까 맞아 죽는다 소리를 듣습니다. 예, 부천시의 남기경, 제가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남기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분이시죠? 네. 소설가이자 작가의 옛날 회장님이시죠? 최영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천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계시네요. 부천 음악협회 서성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천 무용협회 오은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얼추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나 그만 생략을 하기로 하고 네? 그저 옛날 그 지금 부천 소설가협회 명예 회장이신 이재욱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인 협회 유부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소개에 빠지신 분이 계시면요 나중에 때려주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저 내빈 오신 분 중에 부모님하고 여기 저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